제가 드디어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. 6년 전 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긍정적인 단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볼레라는 말을 배워봤는데요. 볼레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꿈들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볼레 I love you. 말레이시아 구경 못했어 아직. 끝나고 구경 좀 해볼게요. 아그 사양은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말레이시아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해보려고 합니다. Your home? Your home? Welcome, Kim Uso! 이게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? 가깝게 하고 싶다. 거리 두기도록. 락사? 락사 맛있을 것 같다, 락사. 오사구 오빠, 말레이시아에 오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까? 사랑해요. 락사. 싸야 진짜 바보. 잡으려고 했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. 목소리 너무 좋아. 목소리 너무 좋아. 땡큐. 땡큐. 목소리만?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?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. 머리와 심장이 텅비.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? Why? 말레이시아에 딱 맞는 이제 어떤 언어로든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하는 곡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저녁에 뭐해? 나와 잠깐 걷지 않을래?
사람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락사 먹으면서 행복해 주시는데 행복은 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. 락사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. 네. 내일은 말레이시아를 떠나지만 저 이제 영혼의 일부분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게 나가고 행복하셨다면 저도 뭐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따로 따로 락사는 네 내일 아침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조금 돌아다니면서 락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후기 꼭 남겨드릴게요. 제프 쿠아로 룸프레에서 이제 공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 오! 팬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 팬분들도 조금이나마 재밌으셨다면 저도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찾아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 제가 남기고 간 한 톨의 영혼과 함께 저를 조금 기억하고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또 팔로우 한번 보겠습니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